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이엔드 듀얼 리버브, 소스 오디오사의 벤트리스 듀얼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살짝 제가 힘이 빠져요. 네.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신 제가 좀 힘을 더 내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벤트리스 듀얼 리버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독립된 두 개의 56비트 프로세서로 정밀하게 재현된 20개의 리버브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동등한 고성능 스테레오 리버브 페달이 하나의 박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연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미시스 딜러. 네. 네. 그 회사입니다. 네. 흡사하게 생겼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이븐 타이드 같은 경우에 타임 팩터, 모드 팩터, 스페이스로 이어졌다면 그렇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미시스, 벤트리스. 네. 그래서 공간계를 대표하는 이펙터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강한 듀얼 DSP 프로세스로 구현된 프리셋 스피로버와 진일보한 듀얼 리버브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광활한 울림과 잔향이 인상적인 이펙터입니다. 독특한 점이 뭐냐면 뉴로 앱 기억하시나요? 네네.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앱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해서 앱으로 컨트롤이 되는데 제가 어저께 뉴로 앱을 다운을 받았어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지원이 안 되는 아직은 거예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지원할 거라고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편을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한 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일단 여러분들 뭐 나중에 뉴로에 모르시면은 뭐 제가 따로 찍어도 드릴 수도 있지만 네네. 사실 네메시스 편 보시면은 그냥 아실 그쵸. 수 있어요. 네, 동일한 세팅값. 아직 애플에서만 앱스토어에서만 안 나온 건지 구글 플레이에서는 업데이트가 됐을지도 몰라요. 네, 저희가 둘 다 아이폰 유저라. 네. 구글에서 업데이트 됐다면 시청 확인해 보시고 구글에서 업데이트 됐다고 하시면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특이하게 AB 포지션에 토글 스위치를 두고 듀얼 이펙터를 만들면 두 개의 리버브를 동시에 병렬 혹은 직렬 왼쪽으로 쪽 시그널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게. 네, 요즘 그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제적으로 오늘 다뤄볼 것은 일반적인 네.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로어, 그러니까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모드가 있고요. 녹음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는 거는 순수하게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네. 벤트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 드릴게요. 9V DC 전용 아답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네.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스테레오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네. 독특한 점은 스테레오 인풋, 스테레오 아웃풋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뉴로 앱을 인풋 2에다가 핸드폰과 연결을 합니다. 55잭과 35잭을 이용을 네. 해서요. 하면은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더 세부적인 세팅이 그렇죠. 가능하고요. 보이시진 않겠지만 미디 인풋 단자가 또 따로 있어서 네. 데스크탑에서 또 컨트롤을 네. 에디터 프로그램을 맞아요. 써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타임! 네. 리버브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릴수록 길이가 짧아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길어지겠죠? 네.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울림이 무한정 네.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앰프가 터질 수 있죠? 네. 다음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네미시스 딜레이도 그랬었고 네. 이 벤트리스도 그렇고 12개의 특색이 있는 리버브를 선택할 수 있는 리버브 엔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룸 리버브, 홀 리버브, 이돔 리버브, 트루 스프링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로우파이 리버브, 모드 버브, 쉬머, 에코 버브, 스웰 리버브, 오프 스프링, 리버스 네. 리버브
총 12가지. 네. 그래서 부가적인 리버브를 선택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앱이나 데스크탑 에디터를 사용을 하면 네. 더 많은 리버브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팅 시그널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네. 독특한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12시가 두 시그널의 같은 볼륨량을 제공을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시래요, 3시. 아, 3시예요? 네, 3시가 두 시그널이 완전히 같은 볼륨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드라이 시그널이겠죠? 네. 이쪽으로 돌리면 이펙팅 대 시그널. 웨이 좀 짧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딜레이가 있습니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가 시작되는 간격을 조정을 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스냅백이나 딜레이와 유사한 잔향을 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래블. 웨이 시그널에서 로우 패스 필터 값을 조절을 합니다. 시계 네. 방향으로 돌릴수록 밝은 리버브 트레일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어두운 트레일이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네. 컨트롤 1과 2. 리버브 엔진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집니다. 네. 일종의 서브 노브 아니면 엑스트라 노브라고 할 수가 네. 있겠고요.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변화무쌍하겠죠. 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 AB 리버브 셀렉터가 있습니다. 리버브 A 혹은 리버브 B 혹은 A 플러스 B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128가지 프리셋 중 독립된 리버브 두 개를 저장을 해서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 네. 예, 선택을 합니다. 아쉽게도 저희 오늘 요 부분은 예, 네. 여기서 마무리를 설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 리버브 이펙터를 온오프 시키며 이펙트가 실행된 상태에서 온오프 스위치를 홀드를 하면 네, 보이시나요? 예, 스크롤링이 되죠. 프리셋이 더 자기가 원하는 데서 3번, 아이고, 2번에서 멈춰. 네, 컨트롤. 발로 하면 더 잘 네. 되겠죠? 잘 될까요? 네. 컨트롤을 요합니다. 네, 다음에, 옵션 풋 스위치. 듀얼 액션 풋 스위치라고도 하는데요. 선택된 리버브 엔진에 따라서 두 개의 독립된 다른 기능을 수행 네. 하게 됩니다. 탭핑을 하거나 빠르게 홀드하는 두 가지 동작에 대응을 하고요. 각각 엔진에 따라서, 리버브 엔진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네. 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프리딜레이나 탭템포, 홀드, 빌드, AB 리버브 전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스위치고요. 뉴로앱, 아직 지원하지 않는 뉴로앱을 사용을 하면 다른 기능을 할당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머리는 잘 써놨네요. 네, 그렇죠. 다음에 보시면 여기 네, 프리셋. 네, 프리셋, 셀렉트 혹은 세이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확장 시에는 8개까지 유저 프리셋을 스크롤을 하고요. 불러올 수 있는 버튼입니다. 네. 현재 선택한 위치에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 저장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위치에 가면 로드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노브만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매뉴얼을 받았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 이펙트. 네미시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박 거세 거세 거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도 역시나 그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다양한 리버브 모드를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게 네네. 선택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장 기본적인 룸 리버브부터.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양질의 사운드가 나네요. 네, 그렇죠. 홀리버브. 제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저도 좋아해요. 이 돔 리버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다음 트루 스프링 리버브입니다. 네.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 네. 제가 생각할 때 룸 리버브와 홀 리버브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리버브가 네. 아닐까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과하지 않고 네. 어떤 톤에든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 톤. 다음은 로우파이 리버브. 네. 공간적인 네. 다음은 모드 버브. 네. 요즘 이게 유행인가 봐요. 그러게요. 이게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약간 이 위상 계열과 섞여 있는 듯한 네. 느낌이고요. 저희가 다음은 스웰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역시 스웰. 이것도 항상 다 들어있죠. 그쵸. 네. 다음에는 이렇게 가볼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홀 리버브에다가 네. 프리 딜레이 로브를 끝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에 따라오는 그쵸. 소리가 달라지죠. 그렇죠. 플레이트 리버브에서 동일한 세팅으로 네. 아, 좋네요. 네. 소리가 좋습니다. 왜 이븐타이드 한 브랜드가 뭐였죠? 또 스트라이몬. 네, 스트라이몬의 대항마로 떠올랐었는지 네. 좀 이해가 됩니다. 전 이거 되게 좋은데요? 소리 좋죠. 네. 이제 은총 씨가 이 벤트리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 주실 거고요. 예, 얘기를 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양질의 사운드. 그리고 특색 있는 리버브. 그러니까 모든 리버브 페달들, 유명한 페달들 있잖아요. 보면은 각 브랜드마다 확실히 특색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확실히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멋있는 페달이다. 저는 조금만 더 다루기 쉬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다양한 이펙터들을 다 녹였고, 디테일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이펙터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저같이 좀 이렇게 직관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의 이펙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영님과 저의 약간 공통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 확실히 너무 디지털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최대한 디지털화 되더라도 네. 아날로그 감성이 그렇죠. 좀 많이 묻어 있어야 좋아한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뭐 아무래도 좀 그런 성향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운드는 너무 아날로그적으로 좋은데, 컨트롤 자체가 너무 디지털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버겁더라고요. 네. 일단 한줄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네. 저는 만약에 리버브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마음에 들고, 일단은, 지금, 쏟아져 나오는 리버브 페달 중에서 일단은 이런 디지털 뱅크와 이제 여러 가지 엔진을 담고 있는 그런 타입의 네. 거 중에서는 제일 작거든요. 네네. 제 기준에서 그쵸. 봤을 때는. 그쵸.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이펙트 리뷰할 때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점수를 준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소리는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 성향을 떠나서 페달보드에 올라가는 크기, 그리고 가격, 그리고 이제 활용도가 될 텐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늘 하는 거, 그냥 일단 기본 세팅으로 꽂아놓고 쳤을 때 좋은 거 아닌 거, 좋은 그래. 거안 네네.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저희끼리 사인 같은 그쵸.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점수를 드린 것 같은데, 역시나 컨트롤 부분에서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근데 반대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요 상태로 써도. 네, 이 상태에서 어차피 리버브다 보니 네네. 뭐 내가 희한한 사운드를 만들지 않는 네. 이상은, 그냥 그 현영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저희가 좋아하는 뭐룸 사운드라든가 홀 네. 사운드라든가 뭐 플레이트 사운드 네네. 정도만 딱 해놓고 해놔도 뭐 얼마나, 나머지는 덤이다. 나머진 덤, 나머지가 필요할 그렇게 때, 선택하, 그렇게 접근하면 또 선택에 또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뭐형뭐 리버스 이런 거를 막 공연 때막 써야 되는 곡이 막열곡 이렇지는 그쵸, 않잖아요. 그쵸. 뭐 그래서 뭐 그걸 세팅을 달려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깔아두고 껐다 켰다 정도의 우리가 좋아하는 세팅 한 3, 4개만 해놔도 그쵸. 그냥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나 네. 이 생각합니다. 저는 요렇게 한줄평을 드리겠습니다. 좀 기념비적인 한줄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다루기 힘든 이펙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줄평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페달이라고 평가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일단 사운드가 너무 좋았고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정말 저희 이상으로 이펙터 덕후들이 파기 시작하면 진짜로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해 줄수 있는 이펙터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평가를 드렸습니다. 점수 한번 네. 드릴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오, 오늘 완전 통하네요. 뭔가 통하네. 네. 네, 9.0 드린 이유는요, 네. 자칫하면 살것 같아요. 자칫하면 살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청 깐깐한데. 제가 봤을 때, 은총 씨가 이펙터를 고르는 기준이 남들보다 훨씬 높아요. 네네, 굉장히 맞아요. 깐깐한데, 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왜냐면은, 형님도 저를 옆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살수 있을 거라고 말할 듯한 점수가 저희가 그쵸, 9점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9점 주고 나서 거의 다 사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산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입니다. 네. 그 프리즘이랑, 프리즘 부스터랑 다우너 프린스에서 네, 나온 분화. 분화 두 개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한테 막빵 오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아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좀 이런 거 네네.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형님이랑 약간 접근한 게 틀렸어요. 네네.
물론 이걸 세부적으로 다 다루려면 굉장히 좀 할 게 많은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 보이는 뱅크 4개만 네. 내가 저장해서 돌려서 쓴다고 하면은 난 4개만 그냥 스테이지에서 쓰면 돼. 그러니까 라이브 상태에서.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미시스 때보다는 저는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요. 이런 양질의 사운드에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리버브 페달은 욕심이 좀 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하이엔드 듀얼 리버브, 소스 네. 오디오사의 벤트리스 듀얼 리버브를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